60갑자는 을축 신금이죠. 네. 격으로는 정관격,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는 태지,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영만해, 그죠? 인호술이니까 엄마살. 이제 오늘이 이제 술, 신유, 술, 해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유술이라는 건 가을이잖아. 가을. 가을 기운이란 말이야. 가을 기운. 첫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을목이 가을 기운, 가을이 됐다는 거야. 을이. 을이 가을, 가을 을목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거냐. 그죠? 가을 을목은 뭐요? 열매나무 아닌가?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열매나무야, 열매나무. 물론 이제 예외도 있긴 할 수 있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열매나무란 말이야. 그 열매나무는 어때? 어떤 거야? 나무에 열매 열렸으니까 어떤 거요? 부자네, 부자. 그지? 부자다라기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귀를 쫓아야 된다. 귀, 귀. 귀한 거. 부귀한 거야. 기본적으로 부귀한 여권이다.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무게가 많은 거지. 열매가 달렸으니까 가지도 찢어질 수도 있고. 무게감. 보통 관성을 짐이라고도 하잖아. 책임감, 의무감,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리고 가을 을목은, 무게가 있다. 그리고 가끔 힘이 빠진 상태잖아.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해질 수가 있죠. 생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봄에 비해서. 봄, 여름에 비해서 생생한 기운이 아니잖아. 다만, 금의 기운이니까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직장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거야? 신유술은 프로다. 이사급이다. 그지? 그러니까 뭐 대리처럼 뭐 생생한 건 아니잖아. 다만, 연륜과, 그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가을생은 그렇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가을의 모습은 뭐예요? 한난조습으로 치면 조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때로는 그죠? 엄격하고 그 관성의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성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얄짤없다는 거야. 명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지식한 거지. 완고하다, 완고. 이런 모습인 거지. 그런 정관이다, 요거는. 정관이면서 이건 또 뭐예요? 천을귀인이죠. 뭐, 어디, 요즘, 천울기인, 이런 거 보지 말라. 아니, 안 볼 사람은 보지 마. 근데 실제는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도 천울기운은 뭘 해도 그게 나오잖아. 한두 명 봤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런 걸 따지냐고.
내가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지. 응. 맞다 안 맞다 논리로 따지면 그 초등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역학에 대해서 뭔가 무슨 12운성 12신사는 자평명리학이 아니라느니 이런 소리를 그 왜 하냐고. 다 쓰면 그냥 자기 쓴 만큼 쓰는 거잖아. 다만 이거를 이런 무기들을 마구 휘둘르지는 말라는 얘기지. 그 뜻이 나와 있는 거야. 괜히 신살 가지고 막 너는 뭐렇다 뭐렇다 하니까 그런 거 쓰지 말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논리가 있는 학문이거든. 삼합의 운동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 명리학에 삼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삼합 공부하면서 그 삼합으로만 풀 것이냐, 아니면 요거를 12운성으로도 응용해 보고 12신살로도 응용해 보고 하는 그 차이일 뿐인데 그거 보지 말라 봐라 이게 왜 그러냐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좋고 나쁜 거를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라도 뭐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다만 그 말뜻에는 뭐냐 하면 원리에 이제 더 중요 포커스를 맞춰라 하는 개념도 있어. 괜히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개념인 거지. 기본에 충실도 안 하고 12운성 12신사를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 말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맞다 안 맞다의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 다 그 쓰는 거야 원리대로. 아 요렇게 요런 관점에서 요런 도구로 요걸 쓰는 거고, 뭐 오행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거고 12운성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는 기본이 충실해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 그걸 경계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우리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의 마인드로 살잖아. 그죠? 대학생은 대학생의 마인드로 사는 거고. 그죠? 그것일 뿐이다. 그럼 만약에 어른 입장에서 초등학생 보고 초등학생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야 너는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업신여기나? 인정해 주잖아. 너는 애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이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굳이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걸 따지는 거는 꼭 자기 성격대로 따져요. 네? 자기 성격만큼 따진다니까.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어제 또 상담을 하는데 이게 귀문이 있으면서 이제 상관패인의 상관경관이야. 잘 따지는 거죠. 상관패인의 상관경관의 지지의 귀문이야. 재성은 없고 잘 따지는 거잖아. 근데 잘 따지는데 답이 없는 거잖아. 공부를 했어. 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 자식 사주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잘 따진다는 거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거거든.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상관경관은 상관패인은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성분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야 그게.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그 어떤 사람에 비해서도.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허구한 날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왜 그러지? 허구한 날 잘못된 게 보이면 아 이게 왜 그러지? 답은 못 내려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 성향 따라 생각을 한다. 거기에 귀문이 있으면 그 궁금한 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꽂히게 돼 있어. 그런 거란 말이야. 아니, 상관표현이 선생님이야. 그런 직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저, 뭐야, 왕초보하고 이거 그 책 나왔잖아. 걔가 그걸 공부한 거야. 딱 보더만 고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철자부터. 선생님, 제가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딱 적성이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거기에, 저, 글자가 또 신임이니까 또 상품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거기, 그러니까 이런 적성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는, 그, 정관격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이게 한난조섭으로, 이게 조한 성분이죠. 관성이다 하면, 이거는 습이 어울려, 조가 어울려. 관성은 전체 다수를 위한 소수의 뭐, 이런, 에? 좋은 거야. 냉정해야 되는 거잖아. 관성은. 그죠? 습은 마음 약해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조환 정관이니까 을목, 신월의 을목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가을 을목은 좀 어른스럽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성숙. 그래. 성숙한 거잖아. 을목이 봄부터 자라가지고 가을 됐으니까 성숙한 거죠. 여름 지났으니까. 성숙. 이제 유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돼. 숙성까지 되는 거야. 숙성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패턴이고, 이성적인 패턴인데, 12운성의 개념으로 보면 태지라는 거는 이게 조심스러운 것도 돼. 그죠? 태지는 조심이잖아. 조심 플러스 이성. 그 다음에, 이제 완, 고, 한, 함. 이런 거지. 그러니까 태지 역마라는 거는 변화를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역마니까 변화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타고난 거는 변화할 일이 생기는데 변화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이게 열매로 치면 어떤 거야? 열매가 뭐 막 움직이고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대로 익어야 되잖아. 유지의 개념이지, 유지. 유지해야 된다. 아니, 열매가 이제 익어야 될 거 아니야.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익어야죠. 보존.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 마인드라고, 월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중의 임수는 뭐야? 을목 입장에서 인성인데 이 글자 자체만 놓고 보면 요거는 유통이고 가치 창출이고 그런 거잖아. 그 회사로 치면 부장급이지. 부장급이 태지, 역마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혹시나 정근 뭐 이런 거인지 알게 모르게 불안한 거지. 맞잖아. 이제 이사 진급해야 되는데 에? 여기서 잘리면 어쩌나.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장들은 가능하면 변화를 싫어하잖아. 유지하려고 하잖아. 막 신입사원처럼 막 뭐 개혁해야 됩니다 하면 그거요. 그거 공무원들이 그러잖아. 공무원들이 변화를 싫어하잖아. 그런 마음이다 라고 요걸 요렇게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건데 이걸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12운성도 배우고 12신설도 배우고 10성도 배웠으니까 이거를 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공부를 통해서 꼭 이거다라고 규정 짓지 말라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 그러면 자 이게 그러면 그냥 신월의 을목이 아니라 을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축은 과연 어떤 글자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첫째는 이걸 금묘화실로 볼 필요가 있다. 금묘화실은 어떤 거야? 직장 잘 다니다가 이 축이라는 건 뭐예요? 경금이 임묘되는 곳이잖아. 그죠? 한번 그런 정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게 직장, 실직 같은 거, 요런 것도 된다, 이런 거고, 부모 환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좋죠? 신월의 을목은 부모 환경이 좋죠? 천을 귀인에다가, 정관에다가, 그죠? 부모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 다만, 가을이니까 부모가 엄격하다. 그죠? 내가 좀 불편하긴 하다. 이런 거야. 그리고 이 부모가 원하는 건 임수를 원하는데 나는 뭐야? 계수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부모는 너는 어디 나와서 어디 가서 저 시계에서 부모 너 공무원 해야 돼. 근데 난 예술을 하고 싶은 거야. 장사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신중, 이게, 감성이잖아, 감성. 사서 고생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거기에, 삼성 이병철, 그 밑에, 아니,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아빠가 그 승계 안 오고 뭐 이상한 영화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갔잖아. 그런 모습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저게 집안 망신을 다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배우자하고 부모 관계가 쉽진 않겠죠. 매끄럽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사회는 나를 이성적으로 살라고 원하는 거야. 나는 백수하고 싶다. 놀고 아니 울쭉 자고 싶다. 나는 기도하고 싶다. 나는 철학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좀 있다. 그러면 그걸 조절하는 방법은 뭐야? 공무원 하면서 취미생활 명상센터 다녀야 되겠지.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배우자하고 부모 관계, 그 다음에 금묘화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신금의 운동성은 어떻게? 이 임수로 간다. 이거 이성적으로 가는 거잖아. 신금 요 신금 임수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축은 감성적이다. 이 축중 계승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주어진 내 사회적 여건은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좋은데 좀 부담은 있다. 부담감. 관이라서. 무게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틀리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적이다. 이게 여자 사주다 하면 연애는 이 축하고 연애하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 배우잖아. 그러면 꼭 이걸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손님 오면 너는 남자가 둘일 수 있다. 더 막 거시기하잖아. 그러면 남자 결혼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버려. 인묘 가지고. 그러니까 12운성하고 12신사를 그런 식으로 써먹지 말라는 얘기요. 그거 실제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런 공부를 한 사람한테 그런 케이스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런 것까지 인식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끌어 땡김이라는, 끌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꼭, 먼 눈엔 뭐만 보여?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공부하려면. 자, 여쭤보고. 자, 이제 그 또 하나는 축인데, 요 신금, 우리가 지금 월별 강의를 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월별 강의 이제 앞으로 할 거야.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내가 반복할까? 아니겠지. 그 중에 막 빠진 것들,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런 거니까 늘, 낯 익으면서 또 가끔씩 새로 올 거야. 강의가. 자, 조금. 이거 뭐예요? 형광벽이다.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는 절지, 그쵸? 12운성은 항상 이 을목은 인오술로 가는 거잖아요. 병, 무, 을이 이게 인오술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오술의 유금은 이게 사유축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거 윗단계 중간 글자가 뭐라고? 육회다. 이거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12신살 보는 법 그걸 들으면 돼.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을목 가을생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죠? 봄생은 변화를 좋아할 수 있잖아. 봄, 여름생은. 가을, 겨울생은 변화를 싫어할 수 있잖아. 기존을 유지하고 그 기존 유지한 내가 이렇게 놓은 것을 좀 더 어떻게 갈고 닦아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치 상승을 위해서 더 갈고 닦는 패턴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금이라는 건 글자만 그냥 놓고 보면 이거는 상품이란 말이야, 상품.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해야 돼? 변형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계절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 절지잖아요. 편관이잖아요. 보통 편관하고 절지가 12운성으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10성으로는 절지가 보통 편관이다.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건 우리가 십성으로는 어떤 거야? 편관격이다 하면 힘든 거야. 힘든 건데 다른 편관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거지. 그렇잖아. 만약에 뭐 내가 정화다. 뭐 먹을 거 있냐고 이거. 평범 그냥 힘든 거야. 이거는 그래도 이거 비싼 거 있잖아. 비싼 거 속에 그죠? 우리가 금을 금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금이 현물이잖아. 현물 여러분 금 황금 현물이죠. 그러니까 을목이 신유술월에 태어나면 누가 부자요? 누가 잘 살아? 부모가 그래도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이런 편관이다 하면 어떤 거냐면 잘 살다가 뭔가 잘못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해. 부모가 잘 사는데도 나를 막 쥐어 짜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관이다 하면 육친으로는 아버지가 재성이잖아. 그러니까 평관을 더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재생살 시키는 게 아버지의 존재니까. 보통 평관격에는 재성이 있으면 그 재성 잘 되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돼 버려. 나를 스트레스 주는 그런 패턴으로 되는 거지. 그다음에 평관격이다 하면 일단은 잘 살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 말 뜻은 뭐예요? 그걸 뭘로 내가 보통 비유를 해? 연예인이면 화려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평관은. 근데 그러니까 이 을축이다 하면 이 평관격은 엄격한 뭐 엄격하고 뭐 살벌하고 살벌하나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뭐 그런 환경이다 이거지. 거기에 을축일주의 축이라는 건 이거는 뭐요? 사유축이니까 이 축의 역할은 뭐라고? 비서실장 같은 거잖아. 축은 비서실장으로 했잖아요. 그럼 시다발이네. 거부할 수 없잖아. 뭐 심부름 시키면 해야 되잖아. 그래서 힘든 거야. 직업성. 자, 직업성. 직업성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이거는 축성이고, 이거는 압축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재생살의 환경. 이건 좀 디테일한 거. 물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또 더 디테일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어떤 거야, 이게? 오히려 이게 고통을 즐겨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바위 위에 난초단 말이야. 좋아, 나빠? 다른 사람 보면 좋잖아. 그래서 아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야. 보기는 좋은데, 속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트레이닝 입고 밖에 못 나가잖아. 맨날 화장해야 되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평관이라는 거는. 남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초잖아. 탁, 그 바위 위에서 바들바들바들바들 서 있어야 되잖아. 하루 종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 삶은 힘든다. 근데 그게 면역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적응을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인간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갖다 놓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잘 살아. 추운 거 잘 몰라. 얼음 깨고 막 들어가도 추운 줄도 몰라. 그게 면역이요. 그런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힘들면은 더 힘들게 간다? 막 절벽, 암벽 등반하거나, 막 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쟤 왜 저러나 싶은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그걸 즐기는 거야, 힘든 거를.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냥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랑이지. 그런 거예요. 평범한 사랑은 아니잖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또 강의한다고 또 이걸 또 바라보는 시선이 이 이런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걱정 많은 사람들은 저거 보는 순간 아, 내 인생은 이제 조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쵸? 생각나릅니다. 생각나고 자꾸 장점을 보라. 오히려 이런 게 좋다가 이렇게 갈수록 이게 이런 거지. 이거는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잖아. 그러면 나가 힘든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힘든 줄도 모를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뭐가 평관들은 한번 툭 다치잖아. 평관격들은 툭 다치면 오래가. 그래. 완 플러스 완이야. 평관격들은. 그런 게 있어.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그러면 면역력도 두 배잖아. 참아내는 것도 두 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힘들면 도망가 보는 것도 있어. 아우, 나 살기 싫어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동시에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성향적인 부분. 근데 마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완성. 그지? 이거 완성을 담아 놓은 거니까. 막 성인군자 같지 않아?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수행, 뭐 극기, 오히려 이런 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더 가치가 가치를 상승시켜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히말라야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유명해지잖아. 가치가 생기잖아, 그 사람. 어몽길이 같은 사람. 그쵸? 스님도 되잖아. 어떤 스님이야? 유금무에 올라간 스님이지. 불상보고 맨날 기도한 스님이죠. 기도한 스님인데 어떤 스님이야? 음권의 스님이야? 양권의 스님이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을목이 스님, 이런 패턴으로 스님이 되면 테레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음권 일간이다 하면 어떻게 돼? 아, 조용히 있는다. 칩거 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직업도 어떤 직업이겠어요? 평범한 직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직업은 특수가 들어가. 그 다음, 플러스, 뭐야? 고, 부가, 가치. 이런 거지. 뭔가 특수직이겠죠? 칼도 되는 거요. 예? 네? 맞잖아요. 칼라고, 이건 뭐야? 손에? 소 잡는 사람 되네. 칼로 발라내는 사람 되잖아. 고, 부가, 가치. 셰프도 되겠네. 네, 그런 식으로.